푸시킨의 초상화입니다. 러시아인이지만은 용모가 특이합니다. 외가쪽 조상이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나 엄연히 이름 있는 귀족 집안 출신으로 왕립 학교인 리체이에 다녔습니다. 그때부터 시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 집은 푸시킨이 마지막으로 살던 아파트인데요. 이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. 이 앞에 바로 이처럼 운하가 흐르고 있습니다. 이 집은 황궁에서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겨울궁정, 지금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가까이 있습니다. 집안 정원이고요. 또 푸시킨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. 집안 그 어린이 자녀들 방입니다. 네 자녀가 있었습니다. 그 엄마인 나탈리아 곤차로바. 이 나탈리아 곤차로바가 미녀로서 이름을 날렸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 방은 푸시킨의 서재, 책상과 소파 등이 있습니다. 그 책들도 많이 꽂혀 있고요. 이방저 끝에 있는 저 소파에서 푸시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이 책상에서 글을 쓰고 또 소파에서 자곤 했는데 소파는 당시에는 뭐 침대 고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저 소파가 바로 그 소파입니다. 푸시킨과 나탈리 곤차로바의 초상화입니다. 곤차로바의 또 다른 초상화죠. 이 미모 때문에 많은 남자들의 유혹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 프랑스 장교 출신 단테스가 문제였습니다. 단테스와 푸시킨의 결투 장면을 연상시키는 1899년 일리아 레피인의 그림입니다. 푸시킨의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의 곤총 결투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. 그 결투로 인해서 푸시킨은 결국 1837년 2월 10일 3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데드 마스크가 그 집에 있습니다.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광장에 있는 푸시킨의 동상입니다.